찌나라 망국이네. 아 다시 티즈나라 왕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티니. 아 에티니 안녕. 아 오늘은 아 이거 8분 동안 벌칙 아 미션 수행하면 되니까 네 8분 동안 제가 왕자입니다. 에이티니 안녕. 어때요? 제가 약간 그런 왕국 같은 그런 분위기를 살리고 싶어서 제가 음악을 이렇게 따로 틀었습니다. 나름 재즈 음악이라고 틀긴 했는데, 네. 에이틴 잘 지내요? 제가 또 이렇게 오랜만에 에이티니와 이렇게 또 V앱을 켰네요. 아, 커튼이. 잘 지내요. 오늘은 뭐 하냐면 에이티니와 소통을 하려고 왔습니다. 아 근데 뭔가 진짜 나 혼자서 이렇게 V앱 하니까 되게 신기하다 느낌이. 원래 평소에는 뭔가 V앱 하면 이제 제 아 소리가 너무 큰가? 이렇게 V앱을 하면 약간 제 옆쪽에 뭐 앞쪽에 이제 제 회사분이 이제 같이 계셔서 이제 뭐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는데 뭔가 저 혼자 이렇게 V앱을 키니까 되게 느낌이 신기하네요. 밥 아직 안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컨셉은 살짝 화이트 이렇게 하얀색 강아지도 데리고 왔습니다. 저와 요즘 같이 지내고 있는 얘는 말티즈와 에이티즈를 합해서 얘 이름은 말티즈입니다. 안녕. 치킨데 뭐예요? 곰돌이 사과?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치킨이요. 아 밥 이따가 V앱 끝나고 먹으려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약간 지금 시간대가 저녁인데 제가 괜히 밥을 이제 안 먹고 이제 V앱을 딱 켰는데 이제 에이티니와 이렇게 소통을 하다가 제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까봐
간단하게 내 과자를 갖고 왔어요. 나름 흰색 컨셉을 유지하기 위해 제가 과자도 네, 지금 에이틴이가 보고 에이틴이가 보고 있는 거? 아, 제가 이렇게 V에 펴놓은 게 제 휴대폰입니다. 7분 안 지났나? 8분 아직 안 지났구나. 아, 오늘 뭐 하면서 보냈냐고요? 오늘 요새 약간 밤낮 패턴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새벽 이제 뭐 4시인가? 그때쯤에 아 5시인가? 딱 자려고 했는데 뭔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운동을 좀 하고 좀 씻고 하다 보니까 아침 한 7시? 7시, 8시 정도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좀 자다가 이제 저희 뭐 이제 또 얘기해도 되나 이거? 아 근데 이게 저 혼자 있으니까 뭔가 얘기를 해도 되겠지? 좀 자고 이제 일어났는데 또 저희가 뭐 찍을 게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뭐 찍고 그 이제 저희 또 이제 헬스 트레이닝을 지도해 주시는 저희 또 팀장님께서 이제 화상 통화로 딱 이제 연결해서 같이 운동을 아 오늘은 저는 안 했어요. 멤버들은 하고 저는 이제 V에 준비해야 돼가지고 준비 좀 하다가 이렇게 에이티니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이요? 오늘 저녁 뭐 먹지? 아 근데 요즘 이제 밥을 아 이게 아 맞다 과자 팀장님 혹시 보고 계시다면 과자 조금만 먹겠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날까봐. 또 요즘 또 식단을 좀 관리 중이어가지고 일단 저녁은 아마 다이어트식 소고기 스테이크 그 제가 시키는 것 중에 메뉴가 있거든요. 닭가슴살이랑 그 소고기 스테이크랑 그러니까 소고기 스테이크인데 진짜 그 이게 칼로 이렇게 썰어 먹는 그런 스테이크가 아니라 정말 다이어트식 그런 스테이크랑 소고기랑 그리고 닭가슴살이랑 소고기랑 이렇게 반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 네 세 개 정도 있는데 제가 닭가슴살은 너무 이제 질리도록 많이 먹어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네 소고기 스테이크를 시킬 거예요 이따 저녁에.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침대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넷플릭스 얘기해도 되나? 아 넷플릭스 보죠. 저 요즘 또 되게 딱 보자마자 너무 재밌어서 한 번에 다 본 게 있어요. 저 이거는 좀 다르게 얘기해야겠지? 그 달콤한 집 그 막 이제 괴물 같은 거 나오고 하는 그런 건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 그래서 1화 보자마자 그냥 와 너무 재밌다 이래가지고 제가 끝까지 다 봤습니다. 영어로 말하거나 영어를 네, 저 영어로 말은 할 수 있죠. Hello, 에이티니. Nice to meet you. 랑종? 랑종 재밌어요? 아 이제 머리가 좀 많이 길러져가지고 이렇게 귀 뒤로 안 넘기면 머리가 흘러나옵니다. 이게 지금 카메라가 살짝 이렇게 정면으로 되는데 살짝 이렇게 누워졌어. 이게 제가 지금 창틀에 올려놓고 지금 침대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고 있어서 아마 얼굴이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아! 과자가 하나 더 있다는 걸 깜빡하고 있어요. 오늘의 TMI가 오늘 TMI 뭐 있지? 과자 좋아하는 에이티니 손? 아이티니도 과자 되게 많이 좋아하는구나. 아이티니도 이거 먹을래요? 자, 아이티니 제가 비록 직접 줄 순 없지만 이렇게 화면상으로 아이티니 아
배고파요. 이따 꼭 저녁 드세요, 에이티니. 저도 저녁 꼭잘 챙겨 먹을게요. 아, TMI 있다. 제가 이제 비타민을 챙겨 왔는데, 뭐, 홍중이 형이 아마 먹는 그 비타민이랑 저랑 똑같아요. 네, TMI였습니다. 아, 두리안이요? 아, 저 먹어본 적 있죠. 저 옛날에 이제 저희 가족이랑 같이 어디였지? 해외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엄청 옛날에 그때 이제 제가 두리안을 먹고 좀 충격을 받았죠. 생각보다 두리안이 이게 딱 먹으면 진짜 달거든요? 약간 바나나처럼 단데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냄새가 저는 두리안은 제 취향은 진짜 아니었어요. 아, 드리머즈 촬영할 때 비하인드는 드리머즈 촬영을 하는데 이제 제가 그때 도쇼 이제 MC를 하고 도쇼 MC를 다 하고 이제 멤버들은 미리 이제 거기 제주도 가고 저는 이제 MC 스케줄을 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MC 스케줄을 하고 이제 거기 넘어갔어요. 그 제주도를 넘어가서 이제 촬영 넘어갔는데 한 시간이 거의 12시가 밤 12시가 다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는 그러니까 도착한 건 조금 일찍 도착했는데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도쇼 끝나고 제주도에 도착을 했는데 그 이제 공항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낼 그 호텔까지 가는 거리가 좀 길었어요. 되게 엄청 되게 멀어가지고 이제 차 타고 쭉 가다가 근데 그 호텔이 이제 되게 뭔가 어떻게 보면 되게 엄청 많은 게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호텔 찾기가 되게 어려워서 이제 차로 이제 뺑뺑이 이렇게 돌다가 이제 도착을 했는데 12시인 거예요. 밤한 12시? 거의 반? 12시 정도 돼가지고 이제 약간 그때 이제 새벽 이제 한 2시부터인가? 이제 뭔가 준비를 해야 된대요. 헤어 메이크업. 그래가지고 와, 큰일 났다. 나 이제 못 자고 이제 바로 이제 헤어 메이크업 하겠구나. 이게 왜냐면 저희끼리 이제 헤어 메이크업 이제 에이티즈는 이제 헤어 메이크업 순서를 이제 제비뽑기를 해요. 제비뽑기를 하는데 7등이 나오면 그러니까 7등, 8등이 나오면 좀 자다가 할수 있어요. 왜냐면 앞에 멤버들이 먼저 받으니까 그 사이에 자면 되는데 제비뽑기를 했는데 이제 하필이면 제가 1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근데 저 맨날 제비뽑기 하면 1등 나와요. 어쨌든 1등이 나와가지고 와나 가자마자 바로 2시에 헤어메이크업 해야겠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고맙게도 멤버들이 이제 스케줄 하고 왔다고 이제 맨 마지막에 받으라고 양보를 해줘가지고 다행히 그래도 한 3시간? 한 3시간, 4시간 정도 자다가 헤어메이크업을 이제 받았는데 이제 메이크업 받고 이제 머리를 하는데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뮤비 그런 촬영이니까 되게 머리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아, 머리 뭐 할까요? 이러면서 이제 아 머리 조금 이렇게 생머리로 할까요? 아니면 조금 이렇게 웨이브를 넣을까요? 막 이런 식으로 헤어 저희 디자이너 팀장님 선생님과 같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아 이렇게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머리를 이제
딱 교환하고 이제 옷 이쁘게 입고 이제 밖에 나갔는데 하필 그날 제주도가 바람이 진짜 세게 불어가지고 아 이제 한번 이쁘게 촬영을 해볼까까지 했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머리가 다 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이쁘게 했는데 이제 바람 때문에 머리가 이제 엄청 다 날아가서 이렇게 만약에 그거 알죠? 그 앞머리 이제 사수하는 법. 그 바람이 만약에 이쪽으로 이렇게 불어온다 싶으면 약간 이렇게 있으면 앞머리가 이렇게 안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서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러고 있다가 이제 촬영 시작하면 또 이제 다시 이렇게 하고 그랬죠. 그 드림워즈 뮤비 보면 이제 멤버들이 다 같이 일자로 앉아 있는 게 있는데 그때 이제 바람이 엄청 많이 이제 세게 불어서 머리가 이렇게 거의 약간 사자처럼 이렇게 앞머리 이렇게 뒤로 다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 엄청 바람 진짜 세게 불었어요. 연습생 때 일하여? 연습생 때 이제 연습생 때 제가 이제 그 지금의 저희 또 이제 저희 저 KQ 말고 전 이제 회사에 있었을 때 연습실을 이제 그날이 한창 이제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연습을 하려고 연습실 문을 열고 바닥을 밟았는데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대박이다 이러고 이제 뭐 그런 추억들이 있었죠. 그비 오면 진짜 바닥 딱 밟으면 물 올라와서 거기 약간 신문지 이제 깔고 이렇게 약간 물 흡수하고 그때도 옆에 우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좀만 이제 춤 연습을 하면 이제 거기가 이제 되게 몰라요. 그 약간 좀 되게 습해가지고 거울이 금방 뿌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저랑 우영이랑 막 신문지 막 이렇게 접어가면서 막 거울 닦고 막 그랬죠. 어제도 윤호랑 어쩌다가 갑자기 연습생 얘기가 나왔지? 연습생 때 얘기가 이제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연습생 때, 이제 전 회사 아니에요? 이제는 KQ? 이제 저희 또 항상 고마운 우리 KQ 식구분들이 있는 저희 KQ에서, 이제 그때 연습생 때였는데, 이제 멤버들이 이제 다 같이 이제 커버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커버곡이 이제 그 세븐틴 선배님의 예쁘다를 이제 에이티즈가 그때 연습생 때 하게 됐죠. 아마 에이티니는 되게 뭔가 상상이 안 갈걸요? 뭔가 에이티즈가 세븐틴 선배님의 예쁘다를 이러면서 뭔가 되게 상상이 안갈 텐데 어쨌든 저희가 예쁘다를 했었습니다. 그때 막 그래서 세명 연습 때막 예쁘다 하고 막그 세븐틴 선배님이 예쁘다 그 춤이 쇼파 위에 막 올라가고 막 앉고 막 눕고 막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 진짜 그 쇼파를 가져와서 저희 연습실에 있는 쇼파를 그냥 가져와서 대연습실에 가져와서 거기서 막다 같이 이제 막 연습하고 막 쇼파 올라가서 막 연습하고 눕고 막 그랬는데 하도 하다 보니까 쇼파가 부서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쇼파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막그 쇼파로 이제 예쁘다 잘 하고 뭐 가끔 이제 새벽에 연습하는 멤버들이 있으면 그 쇼파 위에서 그냥 잤어요. 거기가 제일 편하거든요. 아무리 쇼파가 부서져도 거기가 제일 편했어가지고 거기서 막 자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그게 아마 아직도 있으려나? 소파를 새로 사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주소 알려드릴게요. 엉덩이가 하나인지 두 개인지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아, 이거 옛날에 에이티즈끼리 한참 브이앱에서 얘기했던 건데? 엉덩이는 제가 생각하기에 엉덩이는 하나입니다. 에이티 혹시 지금 조명 괜찮아요? 조명 괜찮나요? 커튼을 그냥 아예 이렇게 치우는 게 낫나? 이게 뭔가 살짝 그런 분위기 같은 걸 내고 싶어가지고 커튼을 약간 이렇게. 저희 재즈 음악을 많이 틀었으니까 다른 음악을 한번 틀어봅시다. 에이틴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잠잘 때? 아 물론 지금 자는 건 아니지만 아, 근데 되게 좋더라고요. 잠잘 때 듣는 음악. 갑자기 슬퍼져. 잠시만. 에이티니 오늘 많이 힘들었죠? 오늘 고생 많았어요, 에이티니. 오늘 많이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겠지만 에이티니 제가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에이티니 화이팅! 와, 아까는 해가 엄청 저기 떠 있었는데 진짜 딱 7시 되자마자 해가 쩔로 넘어가 버렸어요. 아, 과자 너무 많이 먹나? 근데 아직 한 봉지도 안 먹긴 했어요. 이제 75g에 315칼로리.
제가 댓글을 제 폰으로 브이앱을 켜가지고 제 폰으로 봐야 돼요. 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체육이요. 아, 체육이랑 저 과학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때 저희 학교가 되게 실험을 되게 진짜 엄청 약간 과학 실험에 조금 진심이어가지고 약간 화학 시간에 되게 약간 재밌었거든요. 아, BGM이야, 이거. 잠잘 때 되게 좋은 음악이야. 아, 아니다. 지금은 잠잘 시간이 아니니까, 우리 에이틴이를 위해. 지금이 아마 또 퇴근 시간이니까, 우리 에이틴이가 퇴근을 하면서 보겠죠, 이거를. 그래서, 아, 이거 광고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껐어요? 하여튼 이거 들으면 스트레스가 좀 감소한대요. 또 이제 퇴근을 하고 있는 우리 에이틴이를 위해 제가 틀었습니다. 아, 근데 이건 스트레스가 아니라 약간 뭔가 슬퍼지는데? 제가 보기엔 제가 제일 처음에 틀었던 게 제일 좋았어요. 그쵸? 에이틴도 그렇죠? 이것도 있네? 이거 좀 괜찮죠? 아, 일진이랑 소통을 더 해야 되는데? 가장 좋아하는 에이티즈 노래요. 드리머즈요. 왜냐면 얼마 전에 뮤비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어디냐면 제 방이죠. 아이고, 링걸 왜 맞았어요? 아이고, 몸살 났나? 얼른 낫기를 바랄게요. 드림워즈 뮤비에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때 막 머리 엄청 막 이렇게 바람 때문에 이렇게 막 날아가서 좀 걱정을 하긴 했는데, 우리 에이티니가 좀 이쁘게 봐주셔가지고. 그때 뭐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할때그막 제가 막천 들고 막 이렇게 막 천 이렇게 막 잡는 거 있거든요? 이때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약간 등지고 이렇게 잡은 거예요. 사실 이렇게 했었으면 앞머리 막다 날아가고 그랬는데. 근데 그 촬영이 맞다. 그 장면이 뭐냐면 원래 안 찍는 거였는데 그냥 이왕 온 김에 촬영 다 끝났는데 시간이 뭐좀 이렇게 상황상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해서 아 이왕 끝난 김에 조금만 더 찍고 가자 해가지고 제가 촬영 다 끝나고 이제 차에서 막
이렇게 쉬고 있었는데 이제 저기 또 촬영 감독님께서 부르신다고 해가지고 부른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뛰어가가지고 뭐 찍나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천 들고 뭐 찍자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렇게 한 거였거든요. 그거 한 근데 그게 제일 짧게 잘 찍었어요. 한 10분? 에이티즈 리더하기 대 에이티즈 막내하기. 저라면 제가 홍준영을 봤는데 힘들 것 같아요. 아이고 홍준영을 봤는데 오늘도 그 막 저희 이제 멤버들끼리 이제 이렇게 화상 통화 같은 걸 하는데 와 진짜. 우영이 막 멤버들 막 다 여기저기서 막 끊임없이 막 다 이렇게 막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홍준영이 되게 이렇게 조용조용 이렇게 시키는데 뭔가 홍준영을 봤는데 역시 홍준영 참 대단하다 이렇게 에이티즈 리더라는 게 참 힘들 텐데 이러면서 그래서 전 차라리 막내가 편한 것 같습니다. 자, 뭐 먹고 있게요. 제가 빨리 입에 넣어볼게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아 너무 신나? 맞아요 바나나 키 인사해 말티즈. 이 강아지 이름이 말티즈랑 에이티즈 합해서 말이랑 에이티즈의 티즈를 따와서 말티즈로 지었거든요. 얘 이름 말티즈요. 말티즈와 에이티즈에 합해서 말티즈. 그냥 말티즈 아니에요. 말티즈와 에이티즈 합해서 말티즈예요. 종호 대 치킨이요? 아 이거 치킨 그러면 종호 삐지는데? 치킨! 아이고 아 재치게 나와가지고 네 저녁이요? 아니요 저녁은 다이어트식 소고기 스테이크일 거예요. 유일하게 저의 먹고 싶은 날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는 날은 일요일. 아, 다음 멤버 힌트요? 다음 멤버 힌트로. 그때 들어보니까 윤호가 힌트를 다음 멤버는 이름에 이응이 들어간다고 그런 것 같아요. 난 어떻게 주지? 아, 어떻게 주지? 아, 근데 이거 너무 쉬운데? 어떻게 줘도? 어, 안 돼, 말티즈. 다음 멤버는, 아, 다음 멤버는, 아르켜주면 너무 쉽나? 다음 멤버 힌트는 이거예요. 네, 이게 힌트입니다. 방금 과자 먹고 있었는데 저희 트레이닝 팀장님한테 톡이 온 것 같아요. 방금. 어렵죠? 제가 그래도 꽤 어렵게 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에이티니가 한 시간 정도 고민하면 맞출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멤버 미션이요? 에이티니가 의견을 좀 주시면 제가 재밌는 거 골라서 해볼게요. 에이티니는 뭐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멤버가 만약에 한다면? 완전 그 멤버는 완전 귀엽고 깜찍한 거를 뭐 하려면 할 수 있지만 되게 약간 하기 어려워하는 친구기도 한데 하려면 또 잘하는 멤버긴 한데 엉덩이로 이름 쓰기. 어, 이거 괜찮네. 공주님 거. 와, 역시 에이티니. 역시 에이티니는 제가 봤을 땐 천재예요. 제가 오늘 왕자님. 아, 나 왕자님. 왕자님이지, 맞다. 안녕. 안녕, 에이티니. 티즈나라 여성 왕국에 온 걸 환영해요. 아무튼 전 벌칙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 벌칙이란다. 미션 수행하고 있어요. 아, 그런데 어쨌든 제가 왕자 컨셉을 했으니까 다음은 공주 컨셉 하면. 아, 근데 아, 왠지 잘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공주 컨셉 하면 잘할 것 같아요. 뭔가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약간 동작으로 할 수 있는 거, 확실한 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다음 멤버 미션은, 근데 이거 다음 멤버 미션 약간 V 끝날 때쯤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미리 지금 정할까요? 에이티니 뭐 했으면 좋겠어요? 콜라보요, 에이티니가. 첫 번째, 엉덩이로 이름 쓰기. 두 번째, 공주님 컨셉. 근데 진짜 초반에만 하고 나중에만 안 하면 그 무용. 무조건 진짜 소품을 이용해서라도 공주님 컨셉 하기. 그리고 첫 번째는 엉덩이로 이름 쓰기. 근데 엉덩이 이름 쓰기도 진짜 대충하기 없기에요.
진짜 동작 엄청 크게 크게 해가지고 이름 또박또박 쓰기.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아이신은 공주님을 좋아하는구나. 아, 알겠어요. 저는 에이티니의 의견을 존중하니까 다음 멤버의 미션은 V앱 끝까지 다 공주님 컨셉 유지하기. 그러면 에이티니가 조금 도와줘요. 다음 멤버, 1번도 맞네, 근데? 뭐하지? 2번으로 할게요, 에이티니. 2번으로 하겠습니다. 1번도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니, 2번이 또, 다음 멤버가 재미없게 하면 또 재미가 없거든요. 차라리, 딱 확실하게 재밌는 거를. 와, 진짜 에이티니 똑똑하다. 그냥 합하면 되네. 엉덩이로 이름 쓰는 공주님. 이렇게 하면 되겠네. 와, 에이티니 박수. 와, 에이티니 진짜 아이디어 천재예요, 에이티니. 그러면 정했습니다. 다음 멤버의 미션은 엉덩이로 이름 쓰는 공주님. 와. 울음이 난다. 미안해요. 왜 다음 멤버한테 근데 톡이 왔지, 갑자기? 근데 다음 멤버 내가 이상한 것도 미션 줬다고 또 뭐라 할 텐데. 그냥 하나만 할까요? 그쵸, 하나만 하는 게 낫겠죠? 너무 뭔가 둘다 뭔가 확실한 게 하나를 하는 게 낫겠죠? 그래도? 어때요? 어떡해. 그럼 에이티니가 선택해줘요. 자, 다시 1번이 엉덩이로 이름 쓰기. 2번, 공주님 컨셉. 3번, 둘 다. 둘 다가 좋아요? 1번? 아니, 1번도 많고, 2번? 그러면 제가 한 5초 동안 눈을 감고 눈을 떴는데 댓글에 숫자가 딱제 많아 보이는 걸로 할게요. 자, 준비 시작. 1, 2, 3, 4, 5, 2, 3번이네. 3번이 제일 많은데요? 3번. 그러면 다음 멤버 혹시 다음 멤버한테 잠깐 영상 편지 좀 남기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 다음 멤버. 너의 미션은 내가 정한 게 아니야. 우리 에이티니와 함께 의견을 모아서 정한 거야. 그러니까 나를 원망하면 안 돼. 알겠지? 이 미션은 우리 에이티니의 의견을 내가 존중해서 정한 거기 때문에 다음 멤버야, 꼭 열심히 미션을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 화이팅해! 그러면 이따 와. 안녕. 네, 다음 멤버가 방금 제 영상 편지를 꼭 봤으면 좋겠네요. 몇 시지? 커튼을 이렇게 치울 걸 차라리.
저 이거 머리 위에 얹어놓는 거 되게 잘하지 않아요? 어? 이것도 한번 해볼까?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안 돼, 못할 것 같아. 다른 거 해봐야지. 어, 나 되게 머리에 뭐 얹어놓는 거 되게 약간 소질 있는 것 같아. 이것도 해봐야지. 아, 이거도 안 되네. 괜찮아요, 안 다쳐요. 그쵸, 저 밸런스 킹이죠. 캡처 타임 할까요? 좋죠, 좋죠. 자,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에 다음. 다 나와야 돼.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됐다. 와, 이제 원래 아까 약간 쩌기 떠 있었는데 지금 쩌기로 넘어갔어요. 아, 이거가 뭐냐면 영어로 대답 드려야 일을 하시겠지? This is snake. This snake name is banana cake. Yeah. 네, 여기 제 침대예요. 봐봐요. 이렇게
이렇게 누우면 네 이렇게 누워서 잘 때 이렇게 누워서 잡니다. 슬럼프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권하고 싶냐고요? 슬럼프를 겪고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왜냐면 슬럼프를 겪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잘 하고 왔었다는 증거니까. 또 슬럼프를 겪으면 뭐 겪을 때 물론 너무 힘들겠지만 그래도 언젠간 잘 극복을 할 거라고 장담을 하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무슨 노래 듣냐고요? 저는 뭐 트로이 시반 님의 풀스랑 그 다음에 Talk Me Down이랑 또 뭐 들었지? 뭐 있지? 미카엘 캐리언님의 더 심플 띵스 노래도 너무 좋고 더 체인스모커스의 클로저는 진짜 아직도 듣고 있어요. 물론 옛날만큼 엄청 자주 듣진 않는데 그냥 뭐 가끔씩 듣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마쿠트님의 노래도 엄청 많이 들어요. 제 귀신이 있다고요? 제가 품에서도 말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피아노 이제 학원에서 피아노 연습실에서 피아노 연습을 하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물 마시러 갔어요. 근데 이제 그 물 마시러 가는 길이 거의 모든 연습실을 다 볼 수 있거든요? 아, 그냥 거의 다, 그냥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물 마시러 갔는데 이제 연습실에, 그러니까 여러 연습실에 진짜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장님도 이제 퇴근을 하셔가지고 진짜 연습실에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도 제가 이렇게 밤늦게까지 연습하고 이제 가는 걸 아니까 학원문 잠그는 법도 알려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연습하고 이제 갈 때 내가 문 잠가야지 이러고 이제 이제 어쨌든 물 마시러 갔는데 연습실에 아무도 없고 저밖에 없는 걸 분명히 확인을 하고
이제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었죠. 또 어김없이 또 바이엘을 또 열심히 이렇게 띵가띵가 이렇게 치고 있었는데 막 이렇게 치고 있다가 이게 잠깐 이제 좀 당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방에서 빰 하고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너무 소름 돋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이게 그러니까 뭐 근데 거기가 막 그렇다고 막 별 생각을 다 했거든요. 막 분명히 어떤 쥐가 나와가지고 건반이 올라간 다음에 하나 눌렀다 생각했는데 그 건물이 지어진 지 그렇게 오래된 건물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건물 되게 새로 지은 건물인데 생각해가지고 뭐지 생각을 하면서 그 이제 학원 이제 그 뭔가 제 연습실을 나가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습실 문을 탁 열고 약간 용기 또 무섭긴 했지만 갔는데 다 둘러봤는데 또 아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조용히 제 연습실 와가지고 책가방 짐 싸고 조용히 그대로 이제 네 저도 이제 학원 문 이렇게 탁 닫고 나갔죠. 옛날에 또 이거 이런 일화가 있었는데 제가 말을 해드린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 또 KQ 연습실에서 제가 새벽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창 노래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 뒤에 문이 있고 이렇게 제 앞에 모니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제 뒤를 못 보죠. 저는 이제 앞에 모니터를 보고 이제 뭐 노래 이제 뭐 틀고 이제 뭐 연습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딱 제 핸드폰이 울린 거예요. 봤는데 저희 매니저님이신 거예요. 네, 매니저님이 뭐야 이거 뭔 노래야? 잠시만요. 아니구나. 저희 매니저님한테 문자가 왔는데 그 딱 그 제 뒤에 문에 제 보컬룸 문에 약간 반투명 그런 게 붙어 있는데 여기 틈이 있어요. 그 틈으로 이제 보면 안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 틈으로 누가 제 뒷모습을 사진을 딱 찍은 사진이 저희 매니저님한테 보냈대요. 그래서 그리고 막 문자로 그 사진을 저희 매니저님한테 보내고 매니저님 뭐 연습실 문단속 좀 잘해야겠어요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왔다고 그걸 통째로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근데 봤는데 진짜 정말 제 뒷모습이 사진 제 뒷모습인 거예요. 그 틈 사이로 카메라 딱 찍은 그 사진인 거예요. 그 문자가 이렇게 통째로 온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님이 바로 이거 매니저님이 일단 연실에 빨리 문 닫고 있으라 닫고 아니 문역에 뭐 잡고 뭐 일단 꼼짝하지 말고 있으라고 자기가 가겠다 이렇게 온 거죠. 그래가지고 순간 와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왜냐면 그때는 이제 연습실은 저밖에 없고 연습실 게다가 넓어 방도 많고 엄청 넓은데 거기 누가 막 숨어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이미 누가 제 뒷모습을 찍었는데 그래가지고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진짜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근데 그거 알죠?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무서워하고 있다가 가만히 있으면 당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때 연습을 하고 있던 그 공책 그러니까 제가 그거 가사 이제 똑같이 옮겨놓고 그걸로 이제 연습하는 그 공책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문을 딱 제 보컬룸을 열고 이렇게 달랑 이렇게 떨면서 저 진짜 보이면 바로 이걸로 때릴 거예요 이러면서 막
얘기하면서 막 이제 방 보컬룸 하나씩 봤죠. 막 보컬룸이 한 7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쭉 보고 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까지 봤는데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왼쪽 통로로 나가면 저희 로비인데, 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로비로 이제 딱 진짜 영화처럼 그 로비에 딱 그 통로 바로 모퉁이에 등 대고 이제 딱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저희 매니저님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매니저님이 서프라이즈 하면서 네, 매니저님이 알고 보니까 새벽에 잠깐 연습실 들릴 일이 있었는데 그냥 장난을 좀 치고 싶으셨나봐요. 그래서 거기 이제 틈 사이로, 오 근데 갑자기 어두워졌네? 거기 틈 사이로 이렇게 사진을 딱 찍고 일부러 저 놀래키려고 이렇게 한 거였거든요. 아 그때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하! 매니저님 이거 막 멤버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나중에 다른 멤버들 새벽 연습할 때 나도 끼워달라고 같이 하자고 막 이거 진짜 대박이라고 진짜 무서운데 되게 꿀잼이라고 막 그랬거든요. 아니 너무 어두운데? 잠깐만 불 좀 켜고 올게요. 에이티니 여기 말티즈와 에이티즈 합친 말티즈랑 잠깐 놀고 있어요. 와우 조명. 얼마 아닌데? 뭐가 났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나? 아 이게 조명 세팅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밝나요? 네, 암튼,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시간이, 네, 한 시간 정도 지나긴 했는데, 네, 에이틴이 이제, 오늘 에이틴이와 오늘 이렇게 소통을 해서 너무 재밌었고, 너무 좋았고, 또 이제 에이틴이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다음 멤버 벌칙이 이제, 그거잖아요. 그 엉덩이로 이름쓰기랑 공주님하기 같이 하는 거잖아요. 다음 멤버가 만약에 브이앱을 키면 우리 에이티니가 다 같이 다음 멤버를 공주님이라고 이름 붙여서 공주님이라고 불러주면 정말 에이티니한테 고마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다음 멤버 브이앱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는 이만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틴이 오늘 저녁 맛있게 먹고 오늘 하루도 즐겁게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안녕.